예, 다들 반갑습니다. 제가 원래 라이브 게임 광고는 진짜 안 봤는데 여기만 하네, 여기만. 야, 연이 썸네일은 수박. 옳게 된 썸네일이네. 다들 뭐 하냐? 다들 게임 벌써 하고 있네. 아니, 망치형이 레전드 게 내가 한 2시간 전에 눈떴단 말이야. 2시간 전부터 하고 있어요. 어제 밤 새벽 1시인가? 갑자기 누가 말 거는 거임. 연이가 들어와가지고 얘 옆에서 막 옷 입히고 있던데. 자, 일단 오늘 할 게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 번째죠? 세 번째 하는 게임이고요.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라는 게임입니다. 이번에 500일 겸사겸사해서 새로운 레이드가 나왔어요. 신규 제이보스 천궁의 설련하는 레이드 보스가 나왔어요. 이거를 오늘 박서림, 로마로, 저, 망치형, 연이랑 다섯 명이서 할 예정입니다. 뭐 이 게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워딩 그대로 로아 과금하기 위해서 광고한다고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레온의 광고 알차게 하고 이번에 베이머스 무기초월 알차게 하겠다 해서 오늘 할 게임은 레전드 오브 레버랜드다. 번영과 행복. 자, 광고지만 스킵하겠습니다. 못 참아요. 대충 그냥 스토리는 그냥 인간들이 잘 살고 있었어. 평화롭고 이제 풍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 무마땅하게 생각하던 애들이 갑자기 친구구나. 그걸 보다 못한 이제 전지전능한 그 신이 얘네를 도와주려고 정령의 힘을 막 빌려줘. 그래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. 처음에 와서 과금을 한다고 하면은 이 꽃의 정령을 뽑는 거야. 얘네를 이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이제 편대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편대 구성을 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얘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생기 발동이 되는 이런 세트 효과도 있어. 근데 이거 보면은 수박 또 답 안 나오잖아. 막 별 있고 뭐 있고 막 종류 여러 가지 있고 막. 근데 좀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령만 있어도 어느 정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정령이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처음부터 안 해도 되고 이번에 꽃의 정령이 새로 나온 게 있대. 얘래 아몬드. 뭔가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체형이긴 한데 일단 요거 좀 뽑아볼 거거든요. 와, 찍어보세요. 좀 돌려서 말해라, 임마. 한번 뽑아볼게요. 근데 이게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거 테섭이고 본섭하고 확률 똑같이 적용돼 있다. 또 무슨 뭐 테섭이라 확률 뭐 많이 올라가 있다 이거 아니다. 내가 왜 이 말을 미리 하냐면 잘 뽑혀. 아, 물론 천장도 있습니다. 옆에 보면 일단은 10번 뽑아보겠습니다. 지금 이거거든? 지금? 내가 뽑고 싶은 건 지금 아몬드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이런다니까? 이거는 아, 나도 좀 어이가. 이거 한 번에 나왔네. 그리고 저번에는 세 번만에 나왔는데 얘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좀 얻기가 쉬워. 근데 이거 좀 여러 개 있으면은 성급 올릴 수 있거든. 이거 보면은 3월 22일에 나왔잖아 지금 이게.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아바타 있다. 이런 아바타인데 사실 아이씨, 광부라서 좋은 말 해야 되긴 하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일단. 어이 아, 아바타 뽑았나? 뽑긴 했는데 취향이 안 가서 딴 거 입었어. 역시 무슨 들으셨죠 운영자님? 수바 이거 아바타 좀 이쁘게 해야 될 듯요? 일단 레벨 200이네? 형 몇인데? 나 184. 형, 180? 아, 개쪼렙이네? 그냥 탱이나 하세요 형. 와, 근데 이다보다 전투력 높아. 됐어. 아니 근데 연희가 세팅이 졸라 잘 돼 있는데? 방템 보니까? 내가 캐리할게. 진짜 캐리 되는 거 아니야? 방 들어와봐 연희야. 뭐야 이거 왜 나 빼고 다 뭐야. 거 나가봐. 오른쪽 상단에 달력 있지. 달력 눌려봐. 달력. 야, 연희도 나이가 됐다. 얘도 이제 다른 게임 못하겠다. 그 밑에 그거 말고 밑에 그거. 아, 다 왔어. 나이가 됐다 이제. 약간 선장형 느낌 비스무리하게 났네. 방금 좀. 아니 잘 찾아왔는데 왜 그래. 야, 그래 다행이다. 야, 한 명이어서 다행이야. 한 명 더 있었으면 조금 피곤할 뻔했다. 큰일 날 뻔했다. 오, 천국의 설련아. 이쁜데? 얘가 캐릭터가 이쁜데? 야, 바로 시작이야? 바로 하나. 야, 이거 그냥 뭐 무지성 때리는 거 아니다. 이거 패턴 좀 있다. 피하면 돼. 야, 나 왜 내가 꼴찌야? 아니, 일단은 길 뭐야? 길 좀 해. 아이, 꼴찌라고 해도 가세요. 야, 저기 피해야 돼. 피해야 돼. 아니 그냥 맞춰서 그래. 나 실수 되니까 그냥 바뀌려 봐. 야, 이거 죽었을 때 부활할 수도 있지. 야, 피해. 부활은 되는데 점점 늘어나요. 아, 죽었어. 능지. 나이스.
오 잘했고 이게 처음 한번 죽으면 15초 뒤 다음에 능진해 이거 능진 터지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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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거 같이 갑시다 맞죠 오케이 오케이 굿 어? 보드로 빡들 보드로 빡들 아 뭐야 와 뭐야 아 진짜 아 나도 못한데 쿠이다야 야 씨 라고 뒤라고 좋은데 야 나랑 박수림 합친 거야 거의 B는 좀 나락인데? B 좀 안 좋은 거 같은데? 아니 야 근데 아이스 이게 뭔가 있나 봐 왜냐면은 운영자님이 내 계정으로 혼자 잡을 때 4분 걸렸다고 했거든 아 그래? 혼자 잡을 때 4분 걸렸다고? 근데 몇 명인지 그게... 모르잖아 야 씨발 5명이 모였는데 8분이면은 이거는 오 나이스! 나이스! 이름 에스트다? 오 나이스! 나이스! 나도 에스트를 해보는구나 야 이게 본섭 탈 곳에 있어? 본섭에서는 여기서 수십 명에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. 그겠지. 그렇지. 이게 RPG 하는 맛 나겠네. 다들 레온이 어떠셨나요? 연희 누나 어떠셨어요? 일단 너무 재밌는데 레이드 더 하고 싶어요. 빵치 어떠셨어요? 아 확실히 이게 연구하면 레벨이 낮아도 이거 1등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. 다른 사람들 두 번째인가? 나만 세 번째인가? 너 세 번째. 아, 이나영 세 번째. 야, 나는 근데 올 때마다 뭔 새로운 게임이 되는 것 같다. 뭐가 계속 추가가 된다. 진짜. 아, 나 업데이트를 진짜 열심히 해. 아, 그러니까. 근데 할 게 엄청 많았어. 내가 계속 다 해서 아까 난 9시간 전부터 했었거든. 아니, 근데 내가 다른 게임 광고도 하면서 막 이제 다른 게임이랑 좀 비교하면서 느끼는 게 여기 관리자님이, 관계자님이 좀 그게 많아. 좀 진짜 애정이 좀 많은 듯. 진짜 저분께서 약간 진짜 열정이 넘치는다는 그러니까. 걸 느낄 수 있는 게 새벽 3시 40분에 연락해도 바로 칼답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는 주무시겠지에서 그냥 일단 궁금해서 보내놨는데 바로 칼답이야 아 저는 이 게임 하면서 진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스토리 관련 부분인데 이게 요즘 사람들은 스토리도 정말 몰입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발번역을 조금 빨리 패치 해가지고 하나 고쳐주면 좀 더 몰입감이 좋지 않을까 더빙하고 진짜 성우진이 진짜 훌륭해요 성우분들도 정말 쩌는 분들 와가지고 많이 버빙을 했는데 꽃정령 컨셉도 좋고 스토리 컨셉도 좋아가지고 몰입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애들이 이쁘다 보니까 좀 뭔가 보는 맛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이제 대사 듣는 맛도 있고요 누가 제일 이뻤죠? 보면서 누가 제일 이뻤냐고요? 아몬드가 제일 이쁘긴 한 것 같습니다 아몬드요? 예, 예 저 물감도 어떻게 보면 좀 나름 매력적인 위치에 묻혀놓은 것 같고 예, 좀 지우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야 아몬드 물감 씨 성령도 예쁘지만 이거 캐릭터 꾸미는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예쁜 옷도 많고 탈 것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나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지 몰랐잖아 자 일단 오늘 해본 게임은 레전드 오브 네버랜드라는 게임이었고요 이벤트도 여러 가지 보고 좀 체험을 해봤는데 노화 숙제 다 빼고 찍먹 한번 해보실 분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00일 기념 이벤트 쓰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우빠